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디자인을 기억하시나요? 진짜 제 초창기 제일 첫 영상에 한번 등장했던 내 PC 디자인입니다. 이 키보드 리얼한 거 보시나요? 이전에는 제가 그냥 한글 키보드 느낌으로 갔다가 하다 보니까 되게 막 그냥 글자도 안 보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영어로만 그냥 알파벳만 써니까 확실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바로 이 키보드 이거를 진짜 작동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누르면은 진짜 여기 A가 뜨고, 뭐 S를 누르면은 이렇게 S가 뜨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지 저도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한번 네, 새로운 시리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일단 제가 템플릿 데이터팩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네, 제가 항상 쓰는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Visual Studio Code 이걸로 열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거를 진짜 데이터팩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데, 지난번 발광농화줄 얘기할 때도 썼었죠? 보여드렸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지금 데이터 포맷이 아마 1.18.2 기준으로 9일 거예요. 네, 9 왔네요. 그리고 description은 이거는 그냥 뭐 데이터팩 다운받으실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서 activity 이걸 바꾸고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텍스트 펑션스 로드틱, 일단은 이거는 키보드, 로드 태그에는 틱 태그는 반복할 커맨드 블록을 의미하는 거고요. 로드는 데이터팩이 로드 될 때, 예를 들어서 슬래시 리로드를 칠 때나 아니면은 그 뭐냐 맵 자체를 다시 열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네, 키보드 작업을 해야죠. 일단은 먼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키를 누르는 거, 이걸 감지하는 겁니다. 지금 전 우클릭을 하니까 이게 이 칼이 움직이죠. 지금 이 아이템 액자가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Fixed라는 MBT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서바이벌이나 어드벤처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그 지도, 이게 지금 지도거든요. 이거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네, 이 지도를 빼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돌리지도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감지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라면은 스코어보드 objectives add 이래가지고 그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그 objectives 그러니까 목표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아이템 액자를 이 움직이는 거 그거를 감지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사이트. 제가 발광동화줄 영상 만들 때도 이거를 썼었죠. 발전 과제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돌고갱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인게임에서도 감지하게 만들어 놨고 그것들을 또 플레이어가 JSON 포맷을 이용해서 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그 JSON 파일을 만들 수 있게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이게 그거고 보시면은 네, 유틸리티가 이 발전과제 화면에 안 뜨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전 발전과제가 아예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디스플레이가 유틸리티라서 발전과제 뜨지 않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이거는 요건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키프레스 player inventory player interacted with entity 플레이어가 entity랑 상호작용을 했다 이런 거고요. entity 섹션으로 가보면은 제가 이미 해놨습니다. entity는 아이템 프레임이고요. 아이템 액자. 그리고 mbt는 tags, cvt, 네, keyboard 이런 태그를 가진 아이템 엔티티와 상호작용했을 때 이거를 실행시킨 겁니다. requirements 네, criteria가 그 요건들을 의미하자면은 이 요건들이 필요해야 이게 네, 그 보상을 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requirements에 이거를 넣어야 됩니다. rewards에 가면은 네, cvt, keyboard, raycast라는 펑션을 실행한 거를 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viewjson을 하면은 이게 그 코드고요.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지워버리고 이걸로 바꿔 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펑션에는 이렇게 펑션 하나 만드니까 이게 뜨죠? 이제 그 발전 과제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이 펑션에는 뭐 say hi 정도만 치고 저장을 할게요. 이제 여기 들어와서 텍스트를 하면 이게 작동을 안 하는구나. 아, 이러면 좀 애매한데. 자, 그러면은 데이터 get 일단은 다시 보고 이 회전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Facing Facing Motion 이거는 그 움직임 순간속력이고요. Facing 어디를 보고 있냐. Item Rotation 4B 아 이거 하면 되겠다. 다시 로드를 해서 됐다 이러면은 이거 키 누르는 소리까지 나오네요. 원래 다른 소리 하려고 했었는데
좋아. 자, 여기까지가 이 아이템 액자를 건드리면은 하이라는 그 커맨드가 출력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아이템 액자의 어느 부분을 건드렸는지, 예를 들어서 뭐 W를 눌렀는지 아니면은 뭐 8번을 눌렀는지 이거를 시스템이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레이캐스팅이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레이캐스팅이라는 건요, 레이 그러니까 광선, 그거를 날린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광선을 딱 날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 액자를 건드렸을 때 광선이 이 눈 부분에서 쫙 나와서 이 W를 딱 때리면은 그 지점에서 커맨드가 실행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광선이 때린 거를 그거를 만들어야죠.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자, 이 정도면은 네, 확실히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정으로 이 키를 누르게 됐습니다. 지금 우클릭을 발전과제가 감지를 하면은 레이캐스팅으로 이렇게 쭉 광선이 나가서 제가 직접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키프레스라는 발전과제를 이용해서 이 광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드 이거를 이용하면은 자 일단은 발전과제를 빼버리고요. 그래야 이게 네. 계속 그거를 누르고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전과제를 바로 빼버리고 눈의 위치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anchored eyes가 눈의 위치에서 안 그러면은 이 발밑에서 커맨드를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anchored eyes run summon marker tags 이 마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개체를 소환하면은 이 그 소환한 위치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마커를 사용하면은 그 다음에 anchored eyes 다시 눈의 위치에서 0.1블럭 앞에서 그러니까 눈의 위치에서 0.1블럭 앞으로 간 상태에서 이 raycast라는 펑션을 사용하는데 이 raycast는 어떤 펑션이냐 일단은 그 waxoff라는 파티클을 소환해요. 이 파티클은 그냥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으로 아 여러분들한테 그 광선이 나가고 있구나 이걸 보여준 파티클이고요. 만약 0.06블럭 밑에 있는 블럭이 다크오크 슬랩 그러니까 그 짙은 참나무 반블럭이면 run function keyboard key detect 이제 키를 감지하는데 이 key detect는 일단 지금은 say hi랑 이 마커 이거를 치워버립니다. 그러면은 마커가 없기 때문에 이게 펑션이 더 이상 소환 안 되고요. 이 마커가 다섯 블럭 이내에 있어야 이 펑션이 계속 소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unless 마커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다섯 블럭 이내에 마커가 없으면 이 마커를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펑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요. 만약에 마크가 있으면 다시 0.1 블럭 더 가서 펑션을 또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마커가 그 0.06 블럭 밑에 이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바로 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만약에 여기 돌이 있다면은 짙은 참나무 반블럭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관통해 버립니다. 오, 멋진데?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광선이 끝까지 안 가죠. 지금 이 플레이어 머리 이쪽에 있는 마커가 다섯 블럭 이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플레이어의 사정거리, 그러니까 공격 사정거리 이런 것들을 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키의 위치를 정확히 찾았으니까 키의 높이를 이제는 어떤 키를 눌렀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서 되게 노가다가 필요한데 정확히 이 키가 X 몇부터 몇까지 Y가 몇부터 아니 Y는 필요 없지 Y좌표는 이미 찾았으니까 Z가 몇부터 몇인지 이거를 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은 이거는 여기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지도 지역 이거를 전체가 한 블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1은 여기에서 보자. 나도 이거 하기가 어려운데 자 청크 F3G로 해가지고 청크가 16 32 60 아 48 64 그 다음에 76인가요? 76부터 16에서 77 78부터 78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가장 동남쪽에서 78,10 부분부터 7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죠. 이 지도는 지금 128 곱하기 128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 1 나누기 128 하면은 0.07815 곱하기 7을 하고 0.01782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그 값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One eternity later. 자 얼추 된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가서 여기를 누르면은 소리가 나죠. 여기는 그 아이템 액자 없으니까 왜 내가 1번으로 했지? 이게 높이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가끔씩 이게 애매해지긴 하는데 보시다시피 1번의 끝부분을 좀 찍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되는 거
네, 잘 먹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소리가 안 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클릭하면은 위치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은 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영상 끝나고 나서 네, 제가 한번 또 계속 네, 노가다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